플라이보드 세계 챔피언 박진민 선수와 함께 수상 레포츠에 도전한 드림걸스. 상주 고 위를 날아다니며 짜릿하고 시원한 도전 끝에 3명 모두 플라이보드에 성공했었죠. 하지만 건강한 여름을 위한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엽죠? 네. 대답이 없네요. 소피, 와. 소피 너야 소피? 진짜 예쁘죠? 네. 동해의 파도 위를 그림처럼 가로지르는 서퍼들 보기만 해도 멋있더라고요. 와! 저기 서피! 네, 저기 서피! 서피! 서피 해봤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언니는요? 난 촬영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어. 진짜요? 못 써봤어, 못 써봤어. 에? 오늘 해보고 싶다. 근데 우리 그러면 오늘 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죠? 오늘 서핑이에요? 오늘 서핑이에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죠? 저희 아무도 못해요 지금. 네. 어떻게 해요? 드림걸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버킷리스트는 포항 서핑계의 원조 박민우 대표입니다. 몇 년 차세요? 이제 강습은 10년 차, 서핑은 15년 차. 완전 베테랑이시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좀 잘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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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이거든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한번 배우고 할 수 있어요? 아, 물론요. 진짜요? 네. 바로, 그럼 지금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아, 제가 그 강습 받고 들어가요. 이런 안전수칙과 동작 연습을 하고. 우리 마을 연습을 하죠. 아니, 포항에서 이렇게 서핑을 많이 하세요? 포항이 진짜 실제적으로 파도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그럼 오늘도 좀 파도가 괜찮은 파도가? 강습 받기 굉장히 좋죠. 와! 부담 없는. 아니, 뭐 마음은 이미 바다로 간 것 같아요. 네, 얼른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전수칙을 조금 듣고 수트를 갈아입고 이제 나가실게요. 네, 네. 안전 제일이니까요. 맞아요. 서핑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적건 크건 작건 간에 충분히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서핑에서 절대 내 보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바다에 가든 어느 샵에 가든 내 손에 보드가 없다?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고 빨리 내 보드를 앞, 옆에 둬야 되지 또 앞에 두면 안 된단 말이야. 왜? 파도가 보드를 쳐서 날아오니까. 아하.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드 놓치지 않기!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짝꿍! 네. 가시죠. 네. 네. 정말로 어, 진짜. 실전이다. 네. 사이즈 맞는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셔츠. 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드림걸스의 두 번째 도전! 서퍼 보드를 타고 포항 바다로 향합니다. 자, 서핑계의 예쁜이 우리 현장이와 서핑계의 귀염둥이, 둥이둥이 귀염둥이 저 나리 그리고 서핑계의 접사로 프로운동로 영원히까지 서핑의 도전장을 던진 드림걸스의 멋진 모습 기대해주세요. 나리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저 해녀분 오신 줄 알았어요. 양손을 보드 중간에 두고 상체부터 엎드리시면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든 채로 패들링을 하셔야 되는데 공 잡는 모양으로 손목과 팔꿈치를 꺾지 않고 그대로 넣은 채로 이 옆면을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 둘, 자, 멀리 보고 시작. 아니요, 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푸시. 두 다리가 팔 사이로 들어오면 돼요. 배에 힘주고 발바닥을 쓸면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본격적인 서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 자세들 좋은데요? 그쵸, 저 빼고요. 상대 까딱까딱 하지 말고, 아, 예. 응, 딱 멀리 보고. 아, 멀리 보고. 다리 붙여. 다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자. 힘든데 벌써? 힘들죠? 세상 힘든 거 아닌 거 없어요. 우리 인생보다 힘들 거야. 아니 요즘에 현정 씨가 좀 운동에 물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만 빼고 우리 영훈이랑 원래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폼이 제일 좋아요 지금. 집에 와서 그 연습하면 살 빠져요. 쭉쭉 빠지고요 아마. 근데 땡겨! 그렇죠. 뭐 대충 일단 바닷사자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말고 딱 항상 멀리 보면서 딱 중간. 반동! 저만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치. 아 예쁘게 나오네. 김하스! 귀여워. 아 진짜? 어.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어요? 네! 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드림걸스 파이팅! 자, 드디어 푸른 바다를 향합니다! 우와, 떨려!
제가 이제 설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설렘 반 긴장 반. 네, 오늘 멤버들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또 같이 하니까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간절해요. 드림걸스의 동인 서핑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도전 중에는 가장 평화로워 보여요. 아, 바다와 세 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인어가 된 기분이랄까요. 네. 네. 인어요. 네네. 네. 어떤 운동 효과가 있어요? 전신 운동이죠.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 운동 많이 돼요? 많이 되죠. 살 빠질까요, 저? 그럼요. 집 와서 삼겹살 먹어도 돼요. 건강해지네요. 네, 건강해집니다. 와, 근육 많이 붙을 거예요. 근육 많이 붙어요. 와. 자, 돌려볼게요. 먼저 해볼게요. 제가요? 먼저 이거 내 잡았으니까 먼저 해. 어떻게 해? 자, 돌려봐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핑. 어쩌다 보니까 저부터 하게 됐습니다. 진짜 떨렸어요. 엎드려. 엎드려. 앞으로. 몸을 좀 더 앞으로. 자, 스톱. 자, 항상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멀리 보기로 써야 돼. 뒤에 온다. 자, 파도 와요? 파도 와요? 그렇죠. 패들, 파도 패들, 패들. 하나. 패들링. 자, 둘, 첫 도전. 셋, 업.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업. 자, 배우느라 침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과연? 자. 결과는요? 오! 오!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 못 일어났어요, 처음에. 아쉽네요. 겁을 먹어가지고. 아우, 딱 떨어. 에휴, 맛있네.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아, 올려라 행복하네요. 승우 할 때까지! 갑니다! 두 번째 누구죠? 현정입니다. 저보고 겁먹었어요. 어디로? 이거는 강하게 쪼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밖에 없어. 패들, 패들. 하나, 둘, 셋, 업! 자, 이번엔 우리 현정이의 순서입니다. 운동이 물오른 현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네, 바다는 만만치가 않죠. 아유, 어떡하나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있는 바다잖아요. 파도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렇게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모두가 기대하는 시간! 자칭 서핑계를 접수하러 왔다는 영은이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도 깜빡이 켜고 사이드미러 보잖아요. 마찬가지 패들링 하면서 좌우를 볼게요. 좌우요? 네, 사람이 있나 없나, 파도가 어디까지 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 시작! 패들 하면서 뒤를 봐봐요. 오죠? 네. 보이죠? 네. 보이죠? 네. 자, 됐어. 패들해, 패들해. 자, 패들해. 여기 크다. 멀리 봐. 하나, 둘, 셋, 업! 와, 우리 영원이는 자세부터 남다르죠? 잘할 것 같았는데, 아이고, 처음이라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네, 파도가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빠져도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저 엄청 멀리 왔죠? 저 엄청 떠 있었어요. 이렇게 왔는데. 아니, 뭐, 자세만큼은 인정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서핑만의 매력은 뭔 것 같아요? 무동력. 무동력 하나도 안 쓰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그 매력. 그 힘들지만 스스로 파도를 잡았을 때 재미. 재밌어요. 저는 진짜 말로 못해. 저도 그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지금. 바다와 하나가 되고 있어요. 파도와. 푸른 바다에 누워 놀다 보니 파도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놀이 하듯 신나게 웃고 즐기며 도전하는 것이 바로 수상 레포츠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특별한 방법인 수상 레포츠. 건강과 재미 두 마리 다 잡는 아주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었죠. 네, 맞아요. 그림 너무 예쁘죠? 네. 바다. 선생님, 근데 여기 서핑하러 많이들 오시나요? 아, 많이 오시죠. 이제 시즌이고. 아, 이제 시즌이에요? 방학을 했으니까 더 많이 오세요. 초보들이 많이 오나요? 초보자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서핑을 재밌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선물 줘야죠. 아, 좋죠. 그죠? 네. 제일 못 버티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속이 더우니까. 좋습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기 위해서 시원한 음식으로. 오케이. 콜! 네. 콜! 완전 콜! 콜! 노콜! 콜이! 노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건데, 못 버티는 사람이? 콜 차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속이. 삐려 써야 돼요. 와, 삐려 써서. 삐려 써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변까지 가면 1등. 오케이. 네? 뭔 자신감으로 저렇게 호기롭게 도전했나. 재밌어요. 다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배구 선수 출신 영은 씨. 저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 동작이 일단은 이쁘시더라고요. 운동에서 영은이를 따라갈 수 있나요? 뭐 표정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감은 넘치죠. 예. 네. 된다고 생각해야지. 모자만 봐도 그거든요. 자신감 넘쳐 보여요. 그럼요. 뒤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자, 드림걸스의 서핑 대결 첫 번째는 바로 접니다. 오, 꽤 높은 파도를 만났는데 괜찮을까요? 어허. 아까랑도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죠? 오, 잘 타서 성공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 시간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자, 갑니다. 나리 서핑 출발. 1, 2, 3, 4초, 5초. 6초까지 무려 6초 버티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오, 나리 씨 잘했어요. 예. 아, 진짜 기뻤어요. 바다가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너무 따뜻했고 이것이 물화 일체의 경지가 아닌가. 파도 하나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현정이의 차례입니다. 파도를 느끼며 보드 위로 일어나 보는데요. 현정이도 느낌 좀 좋은 것 같죠? 자, 과연 몇 초까지 버틸지? 짜잔!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5초, 6초, 10초까지. 이야, 10초. 현정 씨 실력을 숨기고 있었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 위에 서 있는데 세상 위에 선 느낌이었어요. 정말 색다른 짜릿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반전의 바다에 서게 된 마지막 우리 영은입니다. 잘할 것 같으세요? 저요? 아예 당연하죠. 화이팅! 우리 영은이도 파도를 따라 힘차게 일어섭니다. 감을 잡은 듯 자세를 바로 잡는데요. 제일 기대돼요, 사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과연? 왜? 이게 무슨 일이에요? 2초 만에 물에 빠진 영은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다더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에서 영은이를 이긴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이매나 좋았게요. 물에서랑 다르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아유, 물에 약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어떡해요? 너무 재밌다. 저 당장 등록하겠습니다. 저 처음 일어서 봤어요. 아, 진짜. 기대 이상으로 잘한 사람은 내 생각 아닌데 기대 이상 기대를 했는데 못한 사람이 있죠. 아, 있네요. 눈을 뜨게 해줬네. 우리 또 배구 선수 우리 장투상이 이렇게 아니 왜 나요? 이게 아니라 왜 이 당연히 있죠? 어서와 꼴찌는 처음이지. 네, 놀고 즐기며 건강한 서핑. 이만한 여름나기의 정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왔습니다! 아이고! 자. 아니, 이게 누구신가? 서핑 꼴찌 아니신가? 네네, 자, 꼴찌가 쏩니다. 네. 저희 방송 보고 왔죠? 우리 제작진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쏜다.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버킷리스트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고 싶으냐. 여름에는 진이 빠지고 뭔가 기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노출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맞아. 일부러 더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뭔가 좀 부끄러워. 나 그 마음을 너무 알거든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건강한 몸으로. 근데 저 오늘 좀 건강해진 것 같나요? 대답이 없어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다급하네요. 내키지 마요. 저 다섯 분 돌아갔어요. 여름을 보내려면 여러 가지 운동들로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상 스포츠를 하게 되면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올 여름 안전하고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드림걸스 도전 성공인가요? 성공!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립니다. 우리는 드림걸스 안녕. 저희야 물러가. 드림걸스의 더 특별하고 더 재미있는 도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쭉.